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예.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느낌이? 많이 오신 거예요? 그 평소에 결석하다가 오늘 많이 오신 거예요? 네. 예. 예, 조금 더울 것 같은데, 예, 걱정인데. 예. 자, 잠 깨신 거죠? 예, 잠 깨신 거고. 예.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뭐 했죠? 예, 죄송해요. 괜한 거 물어봤어요. 뭐, 하루하루 가는 거죠, 뭐. 예. 자, 우리, 예, 그렇죠. 자, 우리 요약집은 128페이지 볼게요. 자, 요약집. 자, 요약집 128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상권에 관한 등기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오늘 배울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자, 지난주하고 오늘하고가 이제 등기법에서 시험 비중이 되게 많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알려면 이제 총론을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론 공부한 게 전부 다 지난주, 이번주 이두 주간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기초를 깐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공부하고 오늘하고만 잘하면 등기법에서 적어도 반 이상 다 맞출 수 있을 그런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테마예요. 그거 알고 더 많이 나오신 거예요, 오늘?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12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지상권 나와 있죠? 지상권. 자, 지상권은 빌리는 거예요? 자, 담보 잡는 거예요? 빌리는 거죠? 자, 토지 빌려요? 건물 빌려요? 토지 빌리죠? 자, 토지를 왜 빌려요? 자, 토지는 남의 땅이죠? 예, 그 땅을 내가 쓰려고 그래. 자, 뭐에 쓰려고? 예, 건물 소유 목적. 자, 남의 땅인데 건물은 내 거야. 그럼 건물 소유 목적으로 땅을 좀 빌리자. 또, 수목 소유 목적. 또, 공작물 소유 목적. 자, 뭐가 필요해요? 목적이 필요해요. 자, 지상권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그다음에 남의 땅다 빌려요? 일부 빌려요? 자, 전부 빌릴 수도 있고, 일부 빌릴 수 있죠? 이게 많이 나와요. 자, 일부 빌리면 뭐가 필요하죠? 도면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지상권은 꼭 뭐가 필요하다? 목적과 범위. 자, 목적 범위. 자, 범위는 전부냐? 일부냐? 이거 얘기하고요. 자, 목적은 그땅 어디다 쓸 거냐?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역권도 빌리는 거죠? 네, 왜 빌려요? 자, 내 땅을 쓰려면 옆에 땅을 좀 지나다녀야 돼. 그래서 통행 목적. 자, 옆에 땅 지나서 물을 좀 끌어다 써야 돼. 인수 목적. 그죠? 자, 앞에 가리지 마. 조망 목적. 자기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정해진 목적이 있고, 자, 남의 땅을 전부 빌릴 수도 있고, 일부 빌릴 수 있죠? 범위가 있어요. 자, 전세권은 토지 빌려요? 건물 빌려요? 예, 네, 둘다 빌려요. 자, 토지 건물 다 전세가 됩니다. 자, 대신에 토지 전세는 되는데, 토지 중에 농지 전세는 안 돼요. 자, 농지 전세 나오면 어떻게 돼? 각하. 깜빡 실행하면 무효지권 말소.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까지 갑니다. 토지는 돼요. 근데 농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건물 전세 되죠? 자, 남의 토지나 건물을 왜 빌려요? 예? 잘 쓰려고. 자, 여기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거. 전세금. 자, 전세금이 중요하죠? 예, 남의 토지나 건물을 전부 빌려요? 일부 빌려요? 자, 둘다 되죠? 예, 전부 일부 다 되죠? 일부 빌릴 때 뭐가 필요하다? 도면이 필요하다. 자, 임차권은 차인과 범위. 범위. 자, 지금 범위 몇 개? 이제 빨리 봐봐. 예, 이제 범위 몇 개? 네개 있어요. 네 개. 자,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자, 지역권은 목적과 범위. 전세권은 전세금과 범위. 자,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 자, 몇분 표정이 그래.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예, 그 벌써 가리면 어떡하냐. 예, 자, 가리고 외워야 돼요. 자,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지역권은 목적과 범위, 전세권은 전세금과 범위, 임차권 차임과 범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뭐 이걸 이따가 외워지 그러면 안 돼. 자, 공시법은 복습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끝낸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상권 목적, 임차권 차임과 범위, 자, 전세권 전세금과 범위, 자, 지역권 목적과 범위, 자, 그리고 자, 요역지 승역지역. 자, 토지가 두개 있어요, 지역권만. 자, 지역권 토지가 두 개인데, 내가 필요하다. 내 땅이 그러면 요역지. 내가 승낙해준다 그러면 승역지. 그래서 요역지에는 승역지를 쓰고, 승역지에는 요역지를 쓰고, 서로 써줘야 돼. 아시겠죠? 자, 요역지에 승역지를 기록하지 않는다, OX. X.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나올까? 나와요. 기초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요역지에 승역지 쓴다. 승역지에는
유역지에 쓴다. 자, 그리고 둘 다 뭘 써야 돼요? 목적어원 쓰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토지가 두 개니까 좀 헷갈리고, 나머지는 뭐 간단하죠? 자, 저당권에 꼭 쓰는 거. 자, 채권액과 채무자. 자, 누가 얼마 갚을 건지 꼭 써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고 이제 다시 교재에 들어가세요. 자, 128페이지 맨 위에 지상권에 관한 등기서 있죠? 자,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해서 이중으로 지상권이 똑같은 범위에 두 개가 들어올 순 없습니다. 그러나 구분 지상권. 지하공간, 지상공간 이게 나눠져 있으면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 구분지상권은 가능하다. 자, 그 밑에 필요적상 뭐예요? 목적과 범위고 토지 일부를 빌릴 때는 뭐가 필요해요? 도면이 필요하죠. 근데 구분지상권은 입체공간이라서 도면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구분지상권에서는 도면 얘기를 안 합니다. 자, 그 밑에 임의적으로 존속 기간이나 지료가 임의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 사항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요. 그렇죠? 자, 어디 있는 거죠? 자, 보통 임의적 사항은 계약서 있어요. 계약서 있으면 써야 돼. 없으면 안 써요. 자, 근데 계약서에 있으면 이런 말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바꿔가지고 계약서에 있으면 이 말을 등기 원인에 있으면 이렇게 바꿉니다. 예, 제가 잘 할게요. 예. 자, 계약서를 뭐라고 얘기해요? 등기 원인. 계약서에 있으면. 자, 등기 원인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쓴다. 자, 이게 뭐예요? 임의적 사항이에요. 임의적 사항. 자, 계약서에 특별히 너랑 나랑 이런 것들 좀 얘기하자라고 특약을 넣죠? 특약. 자, 특약상이죠. 특약. 특약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쓴다. 자, 이런 것들을 임의적 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사자 간에 특별히 존속 기간을 정했으면 특약이 있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에 쓰는 거고 안 정했으면 안 쓰는 거예요. 지료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에서는 임의적 사항이 필요적 사항이 아니에요. 자, 근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필요적 사항이죠. 자, 임차권에서는 차임이죠. 자, 지상권, 지역권에 지료가 있어 없어? 지료는 임의적 사항이니까 필요적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요거 좀 놓치지 마시고요. 자, 다시 교재 보시죠. 자, 그 2번으로 내려갑니다. 지역권이죠. 자, 지역권은 필요적으로 요역지, 승역지를 쓰고 꼭 목적과 범위를 써주는 거죠. 자, 목적과 범위. 자, 지역권은 설명을 좀 따로 해야 되겠어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지역권은 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지와 11번지. 여기 소유자 A, 여기 소유자 B. 자, 여기도 표제부가 있고 또 갚고 있고 울고 있겠죠. 자, 여기도 표제부 갚고 울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제부에는 10번지라고 써 있고 갚고의 소유자 누구예요? A. 자, 여기 표제부에는 11번지라고 써 있고 자, 갚고의 소유자 B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자, 찾아가서 술 한잔 사죠. 술 한잔 사고 다음 날 아침에 뭐라 그래요? 예? 뭐라고? 예? 술 한잔 사고 뭐라 그래요? 예, 등기소 가자. 등기소 가자. 그죠? 자, 등기소 가서 니 땅 어제 술 한잔 하면서 빌려주기로 니가 약속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이 10번지 토지 이름은 나는 자, 니 땅의 옆에 통로가 필요 요역지. 그죠? 아, 한 잔 먹었으니까 다녀라고 승낙해서 승역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술 한잔 먹었으니까 승역지. 자, 한 잔 샀으니까 요역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난 정신없다 이러면 안 돼. 자, 술 한 잔 사고 자, 나 네 땅 필요해. 그러면 요역지. 자, 요역지. 자, 이쪽 승낙해줘. 다녀도 돼라고 하면 승역지. 자, 어디 등기소에 가야 돼? 어느 쪽 등기소에 가야 돼요? 어느 쪽? 승역지. 항상 승역지 쪽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자, 승역지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승역지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승역지 가서 신청. 자, 이거 나중에 결심 좀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외울 생각하지 말고 승역지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임대인, 임차인 누구 집에 등기? 임대인, 임차인 누구 집에 등기해요? 임대인 집에 등기하죠. 깜짝 난 잘 모르는데 임차인은 집이 없어. 임차인 집이 없어. 자, 누구 집에 등기해요? 임대인 쪽에. 항상 빌려주는 쪽에, 자, 제한이 걸리는 쪽에, 그쪽에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 제한이 걸려요? 승역지. 승역지는 이제 내가 못 쓴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쪽이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쪽 가서 등기를 신청한다고. 자, 이쪽에다가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권은 을구죠? 을구. 자, 을구에 1번 지역권 쓴단 말이죠. 자, 지역권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목적과 범위. 자, 목적이 예를 들어서 통행 목적에, 자, 남측 일부 쓰는 거예요. 자, 일부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죠? 도면, 도면제 몇 호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11번지니까, 자, 저 요역지 몇 번지죠? 10번지. 자, 요역지 몇 번지다? 10번지다라고 쓴다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요역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A죠. 자, A가 지금 사용권을 갖게 되는 거죠. 한 장 샀으니까 사용권을 갖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역권자예요. 자, 지역권자 A를 여기다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게 함정이에요. 보통 전세권자, 저당권자, 지상권자는 다 쓰거든요. 근데 지역권자는 안 써요. 자, 지역권자는 사람을 안 쓰고 뭘 써야 돼? 요역지, 요역지. 땅 그러지 말고 요역지, 요역지. 요역지를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 만약에 A가 땅을 C한테 팔아. 자, 팔 수 있죠? 팔아. 그럼 얘는 알고 사, 모르고 사? 다 알고 사는 거지. 제가 출한전 산 거 내가 다 인수받는 거, 이게.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A를 썼으면 여기다가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아예 쓰질 않는 거야. 쓰질 않고 뭐만 썼어요? 요역지가 10번 여유 쓴 거예요. 그럼 따라가는 거지, 이제. 이해되겠죠? 예. 근데 애초에 얘네들이 술 한잔 사면서, 자, 얘가 그러는 거지. 너한테만 빌려준다. 너한테만 이룰 수 있지. 그럼 네가 땅 팔면 없는 거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땐 특약이야. 특약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거지. 그 특약 있으면 소멸한다 그러고, 이제 끝나면 이제 팔아버리면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이 없으면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요역지 생겼지? 요역지. 자, 요역지 소유권이 바뀌면 지역권은 별도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X죠. 그럴 필요가 없지. 자, 뭐가 써 있으니까. 요역지 써 있으니까. 자, 사람이 써 있는 게 아니라 땅이 써 있으니까. 이게 특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해달라고 등기 신청을 둘이 같이 가서 하는 거지. 그죠? 자, 등기소에 가서. 자, 어느 쪽 등기소? 승역지 쪽 등기소. 얘는 술 한잔 샀죠? 네, 등기 권리자, 의무자. 등기. 등기 권리자지. 술 한잔 샀잖아. 샀으니까 다음날 가자 그러는 거지. 한 잔 얻어먹으면 끌려가야지. 끌려가면 뭐예요? 의무자. 그래서 둘이 공동 신청으로 어디다 신청한다? 승역제 신청한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등기관이 여기다 딱 이 등기를 딱 써주면서 오케이. 자, 여기다가는 내가 써줄게. 여기다가 1번 지역권 쓰는 거죠? 자, 목적과 범위를 쓰고. 자, 그 다음 뭘 써야겠어요? 승역지가 몇 번지다? 11번지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에 서로 써주는 거지. 자, 둘 다 목적과 범위 쓰고, 승역지에는 요역지 쓰고, 요역지에는 승역지 쓰고, 양쪽에 다 들어간다고. 이거 누가 써줬어요? 자, 등기관이 직권을 쓴다고. 그래서 요역지는 직권이다. 자, 요역지는 직권이다. 요직. 요역지는 직권이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요역지는 직권이다. 그래서 어느 쪽이 권리자예요? 어느 쪽이 권리자예요? 요역지. 이쪽이 권리자고, 승역지가 의무자입니다. 한 장 얻어먹고 빌려주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자, 만약에요. 자, 얘가 C가 뭐였냐 그랬더니 C가 A한테 토지를 수용한대. C가 A한테 보상금을 주고 이 토지를 C가 먹어버린대. 그죠? 자, C가 먹을 때 자, 요거 지역권 있는 거 알고 먹어요? 모르고 먹어요? 다 알고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옆에 통로가 있으면 좋겠어? 없으면 좋겠어? 있으면 좋겠지. 그러면 수용될 때 이거 지역권 놔두겠어요? 지워버리겠어요?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로는 자 10번지 위에 있어요? 위하에 있어요? 이 땅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위하여 있는 거지. 위하여 지역권, 요역지요? 승역지요? 요역지. 자, 요역지 지역권은 수용될 때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 그래서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에다가 요역지라고 썼던 기억이 있겠지 뭐. 그러지 말고. 자, 다시. 자, 이거 확인하고 갈 거예요. 예. 자, 앞으로 가시면, 우리 수용에서 배웠어, 이거. 수용에서. 지난주에. 자, 수용에서. 자, 124페이지 한번 보세요. 124. 요약집 124. 요약집 124페이지. 맨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세요. 자, 124. 요약집이에요. 124.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자, 소유권 이외 권리는 직권 말소인데, 단, 그 부동산을 위한 지역권. 거기다가 누가 요약지라고 안 썼어요? 썼어요? 자, 안 썼으면 지금 쓰면 돼요. 요역지. 쓰고 까먹으나 지금 쓰나 똑같으니까. 요역지. 자, 얘네들은 말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위원회에서 인정한 권리도 제외하는데, 요건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용될 때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두 가지. 상속하고, 요역지 여건. 이 두 가지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라고, 자, 암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을 좀 바꿔볼게요. 만약에요, C가, 이쪽을 수용한대. 그러면 수용하면 여기다가 2번 C하고 수용돼버린단 말이에요. 새로운 소유자가 돼버렸죠? 그럼 C는 이쪽 땅을 먹었어. 이쪽 땅. 그러면 이 친구는 C가 자 B를 보상금 주고 이 땅을 수용해버렸으면 자 A한테 C는 술 먹었어 안 먹었어? C는 술 안 먹었지. 자, 안 먹었어요. 그러면 옆에 다니면 좋겠어요? 안 다니면 좋겠어요? 안 다니면 좋겠지. 그래서 이렇게 수용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등기관이 이거 어떻게 해요?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다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그러면 자 이게 수용되거나 하면 이 친구는 여기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써야 되겠으면 이제 어떻게? 술 한 잔 또 사야지. 그죠? 누구한테? 술 한 잔 또 사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쪽을 수용했으면 자 요역지구 보고 다 전부다. 다 지 것만 써한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요역지를 수용했으면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수용됐다라고 했는데 요역지를 수용했는지 승역지 수용했는지 시험에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고요. 그냥 수용했다 그래. 그럼 지역권은 놔둔다, 말소한다. 어디를 수용했는지 안 가르쳐줘 버려. 자 그러면 자 이쪽을 수용한 거예요. 이쪽을 수용했으면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 한다라고 하셔야 되고, 요거는 말소하지 않는 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럴 땐 꼭 써줘요. 위하여 요역지라고 써줍니다. 자 그럴 때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고, 뭔지 모르고 수용했다 그러면 다 말소예요. 아시겠죠? 자 지역권도 말소 건축의 말소. 자 근데 요역지 요 멘트가 나오면 그때는 봐주겠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다시 수용하게 되면 새거 수용되면 완전 새거가 되죠. 새거 되면 아무런 권리가 없어야 돼. 소유권만 딱 넘어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직권 말소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는 자세히 써줘야 돼요. 예외적인 경우니까 뭐요? 요역지 또는 위하여 존재한 이런 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다음 10번지 11번지 자 A, B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표제부의 10번지 자 갑구의 A 자 을구 써 있고요. 자 여기 표제부의 11번지 자 갑구의 B 자 을구 써 있죠. 예. 제가 봐도 필기는 좀 별로네요. 예. 예. 누가 그러던데요, 그죠? 우리 이종호 선생님과 그랬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고.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예. 자 만약에요, 자 B가 C한테 전세를 줬어. 전세권. 자 전세권이 11번지가 들어간 거죠? 예. 전세권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전세 금과 범위, 그죠? 자, 이따 외우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 외우세요. 전세금과 범위.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5억 줬대. 5억 주고 이 땅을 다 빌리기로 했대. 그러면 이쪽에 을구에 들어오겠죠? 을구에. 자, C가 전세권자로 들어옵니다. 자, 전세권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전세금과 범위. 자, 전세금 얼마? 5억에. 자, 범위는 전부. 자, 5억에 토지 전부. 이렇게 들어와요.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 요거 11번지 누구 거? 누구 거? B 거. 자, B는 자기 땅이죠? 네,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왜? 전세 줬으니까 5억 받고. 자, 그럼 이 땅 누가 써? C가 쓰는 거야, C가 써. 그러면 이 친구가, 자, 이 땅에 여기 통로를 좀 다니려면 누구한테 술 사야 돼? C한테. 자, C한테 술 사고, 자, 다음날 등기소 가자. 또 가는 거죠? 네, 여기다가, 자, 2번을 쓰는 게 아니라 1-1을 써야 돼. 왜? 전세권자가 주는 거니까. 전세권에 주는 지역권 해가지고 여기도 지역권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됐죠? 자 그러면 지역권은 꼭 소유자끼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지역권의 당사자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자만 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자도 가능해요. 그렇죠? 지상권자, 뭐 임차권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익권자끼리 서로 가능하다. 자 이럴 때는 주등기로 간다, 부기등기로 간다, 부기등기로 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뭘 해줄 때는 항상 부기등기로. 자기 권리 밑에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1번이면 너는 1-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교재 보세요. 자 요약지 128페이지에 지역권 등기 나와 있죠? 128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 이외에 요역지의 지상권자, 임차권자, 전세권자도 그 권리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독립하여 지역권 권리자 될 수가 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끼리도 서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의무자도 마찬가지고. 그 보충 박스 보세요. 자, 보충 박스. 지상권자가 지역권의 당사자일 수가 있단 말이죠. 지상권자는 그 권리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자 걸렸어요. 위하여. 요역지의 승역지요. 요역지. 그 토지 위에 그러면 승역지. 자,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요역지 승역지라고 안 써지기도 합니다. 위하여 위에 이거 가지고 구별하셔야 돼요. 위해는 뭐예요? 위해. 위해, 위하여, 요역지예요. 그죠? 위에 승역지. 그죠? 좀 치사하지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위에는 승역지입니다. 예. 그럼 이때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승역지의 등기소에 가서 신청합니다. 승역지에 가서 신청, 승역지 신청, 승역지 신청. 자, 요역지는 요직, 요역지는 직권으로 해주게 돼 있다. 그 밑에 핵심 보세요. 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해주는 거죠? 한 잔 먹었으니까 의무자가 되고, 요역지 소유자가 술 한 잔 샀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자,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요역지 지역권 등기 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는 직권으로 기록한다. 그럼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승역지는 일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요역지는 무조건 전부예요. 요역지는 일부가 될 수 없어요. 요역지는 무조건 전부입니다. 다음에 5번 요역지 쪽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 등기 없이도 따라서 이전되는 거죠. 다 알고 산 거니까. 네, 당연히 별도 이전 등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기출연습이 자, 맨 위에 하나 있고 자, 3개짜리 하나 있어요. 지역권에. 그중에 3번 보세요. 3번. 3번에 보시면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보이세요? 3번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 설정을 해줄 때 그 지역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등기의 부기등기. 자,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부기등기로 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뭘 해줄 때는 부기등기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8페이지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거기다가 144 참조로 쓰세요. 144 참조. 144. 144페이지 잠깐 보고 갈게요. 144. 자, 144페이지 가보세요. 144페이지. 144페이지 거기 보시면 맨 위에 가등기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도 쭉 써 있는데 자 그중에 6번 보세요. 6번. 자 6번 보시니까 소유권 이,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들 다 부기등기거든요. 전세권자가 전전세를 줘. 그죠? 전전세권 등기는 전세권에 붙이니까 부기등기예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설정해주는 지역권 설정 등기. 이것도 소유자가 해주는 게 아니죠? 그럼 이럴 때 부기등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양가로 5번도 보세요. 양가로 5번.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네,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 그럼 저당권 설정은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고 둘 다 된다는 아시겠죠? 근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지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지 시험에 안 가르쳐줘. 그냥 저당 설정 그러면 소유권 목적이요. 그럼 무조건 주등기. 원칙이고 지상권 또는 전세권 목적 이건 꼭 써줍니다. 꼭 써줘. 그럴 때는 부기등기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그냥 나오면 주등기, 주등기. 네,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 그러면 소유자가 해준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부기등기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자, 저당권 이전. 자, 저당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저당권 이전. 저당권 이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이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이전, 좀 눈치를 좀 봐봐. 예.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 지상권 이전, 부기등기, 임차권 이전, 부기등기,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자, 뭔지 모르는 권리 이전, 부기등기, 그죠? 소유권 이전, 주등기,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자, 다시 144페이지 4번 보세요. 144페이지 맨 위에 4번 찾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저당권 이전도 부기등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전세권 이전도 부기등기. 지상권 이전 부기등기.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그래서 뭔지 모르는데 이전 그러면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 걘 주등기. 자, 기왕 나온 김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도 주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처분 제한이요. 처분 제한이라는 건 이전이 되니까 이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처분 제한은 같은 형태로 처리해야 돼. 그래서 소유권 이전 주등기면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도 주등기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 가로 열고 처분 제한은 부기등기요. 됐어요? 자, 다시 교재 보시면 4번 보세요. 소유권 이전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처분 제한. 예를 들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그러면 주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그래도 주등기 이렇게 돼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부기등기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연결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실 때까지 한 100번 정도 할 거예요. 100번 정도. 그 정도 한번 외워야지 뭐. 예. 다시 돌아오세요. 자, 돌아오시고 이번엔 128페이지에 전세권이 나옵니다. 자, 128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전세권 나와 있죠? 전세권. 자, 전세권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전세금과 범위, 자, 범위. 여기는 목적 나오면 안 돼요. 예, 자, 전세금과 범위. 그러셔야 돼. 그 밑에, 농지는 전세를 빌릴 수가 없다. 자, 권리 일부, 지분을 전세를 빌릴 수가, 권리 일부, 권리 일부, 자, 권리 일부, 권리 일부, 자, 지분을 전세를 빌릴 수가 없어요. 자,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전세를 빌릴 수가 있어요. 토지 건물은 빌릴 수 있죠? 그때 뭐가 필요해? 도면.
도면 가지고 일부 빌릴 수 있죠. 예, 그러나 지분을 빌릴 수가 없어요.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대지권이 뭐예요? 지분. 자, 칠판 보세요. 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대지권이 다 잡혀있는 아파트죠? 만약에 501호, 이걸 사. 501호. 자, 501호를 하나 사겠다라고 하면, 501호 건물만 사요? 자, 지분도 사요. 자, 501호에는 이 건물 부분과 이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부 지분 비율이 있겠죠? 요 지분이 뭐예요? 대지권이지. 자, 요거를 소유권 이전한대. 자, 소유권. 건물만 사는 거예요? 지분까지 사는 거예요? 지분까지 사는 거예요. 만약에 등기소 와서, 자, 우리 매도인 매수인이 건물만 사기로 합의했다고 건물만 이전 등기 신청하면 어떻게 돼? 각하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지권이 잡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대지권이 같이 따라온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A가 샀어요. 자, B한테 전세를 줘. 전세권. 자, 전세권이 넘어가는 거죠? 전세권. 자, 그러면 501호를 B가 전세를 빌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만 빌려요? 지분까지 빌려요? 예? 건물만 지분도? 예? 지분. 자, 지분은 전세를 빌릴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 뭐만 빌려요? 건물만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할 수 있다 없다?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할 수가 없다. 뭐만 빌린다? 건물만 빌린다. 자,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할 수가 없다. 이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엄청 자주 나와.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해가 안 돼. 뭘 이해가 안 돼? 외워. 그죠? 자, 대지권은 지분이니까 빌려 못 빌려? 못 빌려요. 자, 그죠? 건물은 빌릴 수가 있지. 건물의 일부를 빌릴 수가 있지. 도면 그려가지고 요만큼만 빌릴게 할 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할 수가 없다. 자, 건물만 전세권 할 수가 있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예. 또 처음 듣는 척하면 난 너무 섭섭해 진짜. 예. 자, 128페이지 맨 밑에 박스 위에 3번 있어요? 3번에 보시면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하지 못한다. 됐어요? 그럼 뭐만 빌리는 거예요? 건물만 빌리는 거지. 건물만. 대지권에는 설정하지 못한다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요. 시험 문제를 낼 때 구분 건물이 있는데 구분 건물인 대지권이 있는데 그거를 빌리게 되면 저 건물은 빌리고 지분이니까 못 빌린다라고 설명 써줘 안 써줘? 안 써. 전혀 안 써줘. 그냥 대지권에 대한 전세 설정은 하지 못한다. 이게 맞냐 틀냐 이렇게 물어봐 버려요. 그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다가 불친절하네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시험 문제 시험 공부를 1년을 한 거지. 그걸 가지고 아 역시 등기는 나랑 안 맞아. 예? 그러면서 저를 딱 쳐, 너도 안 맞아. 막 이러면서, 예, 등기는 나랑, 알레르기, 뭐 이러면 시험 못 보는 거 그냥. 그리고 이제 찾다 뭘 찾아요? 세법 찾겠지, 세법. 자, 세법 쳐다보면서 세법 될 것 같아? 세법? 택도 무슨 소리 하지 마, 진짜. 좀, 차라리 등기가 100배 나. 제발 좀. 어디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요. 예? 자, 등기 좀만 하면 돼. 예, 다 가르쳐 주잖아.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할 수가 없다. 건물만 전세할 수가 있다. 자, 거기다가 77 참조로 쓰세요. 77 페이지. 써 있어. 빨리 가봐요. 자, 77페이지. 가봐요. 예, 빨리 가봐요. 77페이지. 77페이지. 아, 이렇게 해준 사람 누가 있어, 진짜. 예,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죠? 꼭 그런 사람 있어. 나는 김병전 선생 강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사람 있어, 진짜. 내가 너 어떻게 해줘야 돼, 진짜, 더 이상. 예, 제발 좀. 예. 자, 77페이지 보세요. 77페이지 기출연습이 8개 있죠? 그 중에 누가 4번, 5번 묶어놨네? 묶어놨네, 그죠? 자, 4번에 보시면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하지 못한다. 그게 맞는 말이라고. 그죠? 예, 그러면 5번에 보시면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 기록에 건물만 전세권 할 수가 있다. 대지권 잡히지 않으니까 건물만 잡는 거예요. 전세. 자, 빌리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전세. 용의권. 자, 이거 진짜 시험에 잘 나와.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지문에 뻑 하면 나오는 거예요. 전세 문제를 하나 냈다. 그 지문 낼 게 별로 없잖아. 그럼 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대지권에 대한 전세 못한다. 그거 안 듣는 거야. 그 정도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거야. 공식. 이거를 뭐 이해하고 저쩌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건 그냥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 알겠죠? 딱 정해진 멘트야.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해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장 가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시험장 가면 내가 아니야. 그냥 완전히 습관화된 거 아니면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습관처럼 들어와야 돼.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할 수가 없다. 그냥 딱 자동으로 나와야 돼. 대지권 전세 안 되는데 X 바로 잡아야 돼.
아시겠죠? 예. 자, 다음 이제 앞에 보세요. 자, 그러면 예. 전세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전세권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전세금과 범위. 전세금과 범위. 자, 이건 이해는요. 암기가 돼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전세권에서는 자, 전세금과 범위를 쓰고 만약에 존속 기간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겠지. 그죠?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전세권이 들어옵니다. 전세권. 자, 전세권인데 자, 을구에 자, 1번 B 명의로 전세가 들어옵니다. 전세권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전세금과 범위. 예를 들어서 5억의 건물 전부를 빌렸어. 5억의 전부. 문제 없죠. 자, 그다음에 기간이 약정. 기간. 기간이 2년으로 약정됐대. 그럼 계약서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이 임약상이에요. 자, 이거 전세금과 범위 무조건 써야 돼. 이건 안 쓰면 안 되고. 자, 기간 약정 있으면 써야 돼요. 약정 있으면 써야 돼. 자, 이게 문제 나왔어. 자, 당사자 간의 전세 계약서에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이렇게 쓴 거야. 문제에서 계약서에 기간 2년으로 정하고 이러고 싹 넘어간 거지. 그리고 지문에다가 자, 전세 기간을 써야 된다. 써야 된다. OX. 오지. 문제에서 약정으로 정하고 그랬잖아. 그러면 기간 적어야 된다. 그러면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자, 이 기간이 만료됐어. 자, 기간 만료 후. 그럼 전세권 있다 없다? 기간 끝났어. 전세권 있다 없다? 기간이 만료됐어요. 근데 전세 등기는 말소를 안 했어. 등기부에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러면 전세권 있다 없다? 없어요? 기간 만료되면? 말소 안 해도? 등기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자,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그래야지. 자, 등기 없이도? 예? 네? 등기 없이도 그래서 네! 그럼 난 뭐가 돼? 다시,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그래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자, 등기 없이 물건 변동이 민법제 187조. 자, 민법제 186조는 등기해야 물건 변동. 자, 187조는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좀 엄청나게 깊이 있는 이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민법에 맨날 하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187조, 자, 뭐 있어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자, 경매, 또, 기타, 자, 법률의 규정 중에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있어. 용익물권 존속기간 만료. 또,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담보물권에서 돈 갚았을 때. 담보물권 돈 갚으면 담보권 끝난 거잖아요. 그죠? 자, 용익권도 기간 끝나면 전세권 끝난 거잖아요. 그죠? 전세권이 소멸된 거야. 그럼 소멸된 이 전세권을 가지고, 자,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끝나고 뭘 저당을 잡아. 그죠? 자, 이 끝난 전세권, 이걸 가지고요. 자, 전전세 해줄 수가 없지. 끝난 거 어떻게 또 전세를 줘? 안 되겠죠? 그죠? 자, 끝난 전세권, 이거 가지고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걸린 거야. 이거 왜 되냐? 이러겠지. 이거 왜 되냐?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죠? 이게 왜 되냐? 여기는 이제 숨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기간은 끝났는데 돈 5억을 못 받았어. 이게 문제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 기간 만료됐지만 5억을 못 받았으면 완전 끝난 건 아니다. 완전 끝난 건 아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돈 받을 거 있죠? 채권자, 채무자. 기간 끝나고 채권자. 그러면 집주인은 채무자. 그럼 이 사람이 가진 채권의 이름. 전세금 반환 채권. 이 멘트를 외우셔야 돼요. 전세금 반환 채권은 자 만료 전에 생겨, 만료 후에 생겨? 만료 후에 생기지. 만료 전에는 안 생겨요. 이건 생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전세금 반환 채권 이거 발생하려면 기간 만료 후에요. 자, 기간 만료 후에 자 돈 달라, 5억 내놔라. 그런데 자 5억을 주게 되면 시험 문제가 나올 게 없어. 5억을 안 주는 거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경매 치겠지, 경매. 그죠? 이건 뭐, 거의 뭐, 소송 걸 것도 없는 게 1순위야, 1순위 얘가. 1순위니까 경매 쳐가지고, 그죠? 이 집값에서 5억 먼저 챙기면 되잖아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예, 네, 금방 돼, 오래 걸려.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자, 내가 받을 게 5억이 있는데, 자, 5억 중에 1억만 너한테 넘길게. 1억만 넘길게. 그래서 채권 양도. 채권 양도.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얼마 넘긴다고요? 1억 넘긴다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이 씨 입장에서 사겠어요? 안 사. 1억 채권을 천만 원에 판대. 사. 갑자기 살 것 같아? 예? 네? 잘 생각하세요. 그 1억 누가 줘야 되는데? A가 줘야 되는데. 이놈 믿을만 해? 아니지.
그럼 1억짜리 채권 1천만 원에 사겠어 안 사겠어? 욕심은 나는데 욕심은 나는데 그죠? 예.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저놈 못 믿겠다. 너도 못 믿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럼 얘가 뭐라 그래요? 야, 나는 1순위 전세가 있다. 그럼 나는 없잖아 그랬더니 거기 너 1- 붙여줄게. 1- 얼마로 붙여줘? 1억 붙여줄게. 그러면 일부 양도 1억 쓴다 안 쓴다? 쓴다. 쓴다. 그러면 전세권 어떻게 이전한단 말이야. 그럼 무슨 등기요? 전세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죠. 자, 원래 전세권 이전은요, 전세 존속 기간 살아 있을 때 하는 거 원래는 끝나면 원래 못 하는 건데, 자, 이 전제 조건이 뭐가 발생한 거예요? 전세 금반환 채권. 요게 살아 있기 때문에 일부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지. 자, 요게 우리 등기법에 들어온 지 몇 년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해마다 출제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 멘트를 다 잡으셔야 돼.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게 원인이야. 그럼 등기 목적은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요 멘트를 다 잡으셔야 돼요. 예. 요게 자, 기간 만료 전에 하는 거 후회하는 거요. 기간 만료 후회하는 거지. 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는데, 자, 2년이 끝나기 전에 두 당사자가 모여서 1년 6개월 만에 관두기로 했대. 그러면 소멸했지. 그때는 할 수 있어요. 기간 만료 전이라도 뭘 증명해야 되냐? 소멸했다는 걸 증명하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요게 그렇게 쉬면 계속 나와요.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 자, 129페이지에 법제 73조 찾으세요? 73조. 73조 보시면, 자, 129페이지입니다. 법제 73조. 1항. 등기관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뭘 써야 돼? 양도에. 5억 중에 1억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제 1항의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다. 만료하고 나서 해라, 그죠? 다만,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 소멸했음을 증명해서 신청할 때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능하다. 그러지 않아야 되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만료 전이라도 소멸을 증명하면 할 수 있습니다. 소멸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소멸 전에 할 수 있다, OX. X죠. 소멸 전에 못 하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못 하고, 소멸을 증명하면 할 수 있다. 요게 그렇게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밑에 정리된 거 보세요. 자,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전세권을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할 수가 없다. 자, 2번. 존속기간 만료로 건물 전세권에 대해서 전전세 할 수가 없다. 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도 전세 설정 등기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므로. 완전 끝난 건 아니니까. 자, 거기에 대한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계속 나온 거예요. 됐고요. 그 밑에 저당권 보이시죠? 자, 저당권. 자, 넘어갑시다. 넘겨보시면. 자, 130페이지 가보세요. 130페이지. 자, 저당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게 세 가지 권리가 있어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자, 세 가지만 저당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자, 저당으로 잡을 수 있는 걸 세 가지요. 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자, 이 세 가지를 저당을 잡을 수 있는데, 암소리 안 하면 소유권을 잡는가요? 자, 지상권, 전세권을 잡았다라고 하면 꼭 써줍니다. 지상권 목적 또는 전세권 목적 이렇게 써주게 돼 있어요. 암소리 안 하면 소유권에 대한 저당이다 알아보는 거죠. 근데 소유권을 여러 개로 나눠서 지분권자가 있어. 한 사람 지분만 저당을 잡을 수가. 자, 한 사람 지분만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 한 사람 지분만 전세를 빌릴 수가 전세로 지분을 전세를 빌릴 수가 없다. 지분을 저당으로 잡을 수가 있다. 완전 다른 거잖아요. 자, 이 전세권은 용익 쪽으로 간 거고요. 자, 저당권은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지분만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당이 설정이 됩니다. 부동산의 일부는 저당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작은 방만 저당 잡아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 저당은 안 됩니다. 자, 부동산 여러 개를 묶어서 공동 저당도 가능한데, 자, 만약에 다섯 개 이상이면 뭐가 들어가죠? 공동 담보 목록, 공동 담보 목록, 공동 담보 목록 몇 개 이상? 다섯 개 이상.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신청인이 작성한다면 틀려요. 네, 등기부는 누가 써요? 등기관이 쓰는 거야. 공동담보목록도 등기부니까 저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몇 개 이상일 때? 다섯 개 이상일 때. 자, 뭔가 또 목록이 있었는데? 매매목록. 자, 매매목록은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 그죠? 자, 공동담보목록은 다섯 개 이상. 자, 계속 보세요. 자, 동일채권에 대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 저당을 설정하는데 무동산이 다섯 개 이상일 때 자,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누가? 등기관이.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장난칩니다. 예, 이게 이제 출제 기법이에요. 출제 기법. 자, 다섯 개 이상일 때를 딱 써줘요. 이거를 보통 두 개나 세 개로 많이 냈습니다. 두 개나 세 개로 많이 내가지고 이거 다섯 개라는 걸 인식을 딱 시킨 거야. 다섯 개를 딱 써놓고요. 자, 공동담보목록 맞죠? 여기다가 신청인이 작성한다고 다 바꿔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정신 있어 없어? 아무 정신 없어. 다섯 개 오케이 아는 거 났어. 아는 거 났어. 그죠? 그 집 와서 야씨 이거 어?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어? 나야? 그 노리고 가는 거예요. 노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이게 다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이걸 꼼꼼히 다 봐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아무리 다 짚어드려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사람 받아들이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속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고 아직 남은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자, 이 여러 번 생각하셔야 돼요. 다섯 개 나오면 약간 의심해 하셔야 돼. 이건 아는 거고, 혹시 또 뭐 딴 거 있나? 라고 봐야 돼. 자, 누가 작성해요? 등기 작성. 이렇게 해서 공동 담보. 이거 잘 나옵니다. 단순하게는 문제 드리려면 보통 세 개로 바꿔요. 등기법은 보통 숫자가 쪽을 거의 장난 안 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희한하게 장난 많이 치더라고. 이거 두 개, 세 개로 바꿔서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각종 시험에서 등기법 시험에 아주 의외로 숫자가 나오는 거 이거 하나예요. 이거 다섯 개. 자, 두 개는 매매 목록. 자, 공동담보 목록은 다섯 개 이상일 때. 그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저당권에 꼭 쓰는 거. 채권의가, 채무자.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목적일 때는 그 권리 표시 꼭 해줘야 돼. 전세권 목적 써주게 돼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니까. 자, 채권의가, 채무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자, 이런 거. 백미 20가마 주기로 하는 채권. 이런 거 저당으로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금전 채권이 아니라도. 이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대신에 이럴 때는 평가액을 대충 얼마 정도 된다. 라고 써줘야 돼요. 그래서 금전 채권이 아니면 저당으로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금전 채권이 아니라도 저당 잡을 수가 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럴 때는 뭘 써야 돼요? 평가액. 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이런 것도 저당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대신에 평가액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여기 잘 나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자, 130페이지 가운데 박스 있죠? 심화? 심화 박스 보시면,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 등기할 때는, 자, 뭘 써야 돼요? 평가액. 을 기록한다. 그죠? 그래서 금전 채권이 아니면 저당이 불가능하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예, 금전 채권이 아니라도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밑에 4번에 임의적 기록상 보이세요? 변제기와 이자. 자, 얘네들은 약정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한 장 넘겨 보세요. 132페이지. 자, 132페이지 10번 보세요. 자, 132페이지 10번에 뭐가 있어요? 근저당. 자, 근저당에 꼭 쓰는 거.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그리고 임의적 기록상에 변제기 이자가 있어 없어? 없어. 변제기 이자 그럼 여기는 X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저당에서는 변제기와 이자가 약정 있으면 기록한다고 X. X지. 아무리 약정이 있어도 근저당에는 없어요.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자도 다 포함이 돼. 어차피 거기. 그러니까 별도 이자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위약금 약정 이런 거 없어. 근저당에서는. 근저당에서는 채권 최고액 안에 다 포함된다. 보는 거예요. 예. 자, 그 대신에 근저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너한테 빌렸다 갚았다는 거 전부 다 포함한다. 그래서 기간이 나와. 그래서 근저당 뭐가 나온다? 존속 기간이 나오고 변제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존속 기간이 나옵니다. 자, 변제기와 이자는 일반 저당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시험에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잡아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저당. 자, 근저당에 꼭 쓰는 거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꼭 쓰는 거고요. 자, 채권 최고액은 누구 얼마 나눠서 써요? 총 얼마 한 번 했어요? 총 얼마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분 기록이 안 된다. 그 디귿해 보시면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하고요. 채권자 채무자 별로 구분 기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연대 채무자라고 다섯 글자를 쓰면 팔아퍼. 그래서 단순히 채무자 세 글자만 써요. 자, 누구 얼마 다 따로 쓰면 팔아퍼. 팔아프니까 총 얼마 한 번에 쓴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저당에서는 팔아프면 안 된다. 뭐 외워놓으시고요. 자, 한 장 앞으로. 자, 130페이지로 가시죠. 자, 130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소유권 목적 저당 설정 등기는 주등기. 찾았어요? 예. 네. 자, 130페이지 동그라미 5번. 지상권 전세권 목적 저당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
자, 암소리 안 하고 저당 설정 등기는 주등기. 지상권, 전세권, 목적 저당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 그랬죠? 예,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예요. 자, 저당권이 이전되면 채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 자, 저당권 변경은 자, 부부주. 자, 저당권 변경은 권리 변경이라서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제3자 있으면 승낙 받으면 부기등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 자, 이게 권리 변경 부부주예요. 자, 거기 동그라미 7번에 저당권 변경이라고 써져 있죠? 거기다가 권리 변경이라고 쓰시고 자, 7번 권리 변경 부부주. 권리 변경 부부주라고 써 놓으세요. 7번 됐죠? 자, 옆번에 옆에 페이지 8번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 자, 9번. 자, 131페이지 9번에 저당권 말소로 갑니다. 자, 저당권 말소에다가는 A, B, C, D 말소 이렇게 해서 요거 써 놨어요? 자, 안 썼으면 지금 쓰세요. 자, 저당권 말소 그러면 요거 자, 펴보세요.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 사람이 돈을 꿔주는 거죠? 네, 돈 꿔줘요. 자, 돈 꿔줘. 예를 들어서 뭐 5억을 꿔줬어. 자, 돈 꿔준 사람 이름은 채권자. 자, 돈 꾼에는 채무자. 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납니다. 금전 소비대차. 금전이죠? 금전, 돈. 자, 돈을 빌려주면 써요, 보관해요? 예? 네? 여유 있어서 빌려요? 급해서 빌려? 급해서 빌리지. 그러면 빌려가지고 돈 써요, 보관해요? 써. 돈을 써. 예. 네. 나중에 갚아, 안 갚아. 예? 네? 자, 대차. 대차 하기로 둘이 뭐 했어요? 계약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그죠? 자, 돈, 요거 꺼지면 마음 편안해, 불안해? 불안해. 자, 불안하니까, 너 저 집 하나 잡아놓자. 담보. 담보차 말이죠? 자, 이 담보로 잡는 게 보통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이라는 권리. 소유권이 아닌 권리예요.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서로 짜고 만드는 거를 설정한다 그래. 자, 저당권 설정하기로 둘이 뭐 했어요? 계약을 쓰는 거죠. 자, 계약 몇 개? 지금 보고도 못 믿겠어요? 예, 자, 계약 몇 개? 두 개. 자, 이게 기본 계약이에요. 돈 꺼주는 채권 계약이에요. 자, 이게 물권 계약이에요. 저당권 물권이잖아요. 자, 계약이 몇 개예요? 두 개. 자, 이게 보통 은행. 집주인 은행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돈 꾸는 거죠? 돈 꾸는 거. 이게 주택담보대출 이 구조예요. 주택담보대출 은행하고 계약 썼을 때 엄청 막 도장 엄청 찍거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계약서 두 개가 이거야. 하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하나는 저당권 설정 계약. 도장 엄청 찍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계약이에요. 나머지 뭐 도장증은 사실 큰 의미 없는 것들이고,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계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등기부에, 자, 이게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설정 계약이 나와. 이제 등기부에 이거 나와, 안 나와? 등기부 이거 안 나와요. 이건 지들이 알아서 했겠지. 등기부에는 관심이 없어. 등기부는 뭐가 나와요? 설정 계약이 나온다. 설정 계약. 어디? 등기부 중에서도 등기 원인 란에. 등기 원인 란. 영 그러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저당권 설정 보이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설정 계약. 자, 등기 원인 란에 설정 계약 나오는 거예요. 자, 저당권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채권액과 채무자. 근저당권이면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쓰는 거예요. 저당권. 예, 이렇게 해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전세권 1번이면 저당권은 1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관계? 주종 관계.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주된 권리 전세권을 말소하면 종된 권리는 직권 말소되니까. 그래서 집주인이랑 전세권자랑 1번을 말소하려면 자, 이 1-1 자, 저당권자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승낙서 안 갖고 오면 이것도 말소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무슨 관계다? 주종 관계다. 여기 잡아내셔야 돼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 이거 쓰는 거 설정 계약. 자, 칠판 보세요. 뭐가 있다고요? 설정 계약. 그러면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다고, 안 써 있다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저당권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갑구 예, 자, 소유자 누구? A. 자, 을구에 자, 저당권자 누구? B. 자, B. 이 사람 채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자, 이 사람이 저당권자. 같은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에요. 자,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 처분할 수가 없다. 자, 이 사람은 자기 집 잡혔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A가 저당권 설정자. 자, 이 사람 채무자예요? 같은 사람이요?
꽃 같은 사람이에요? 이건 달라질 수 있어. 자, 채무자는 아들이고 저당권 설정자는 아버지고 둘이 달라질 수 있지. 돈은 누가 꿨는데? 아들이 꿨는데. 자, 집은 누구 집을 잡아? 아버지 잡아. 이거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등기부고 파악하셔야 돼. 그죠? 근데 보통은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꾸겠죠? 보통은 같은 사람이지만 이게 달라질 수도 있다. 자, 근데 돈 꿔준 사람이 저당권자예요? 이건 분리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같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채권자,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자, 돈은 내가 꿔주고 저당은 네가 잡아라. 이상하잖아. 이해되세요? 예. 자, 돈은 내가 꿔주고 저당은 네가 잡아라. 채권자와 저당권자 분리될 수가 없는데, 자, 예외적으로 판례가, 자, 제3자 명의 저당권 허용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그 제3자가 사실상 채권자인 거야. 이게 분리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내용상 둘이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이게 분리돼서 등기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각화된다. 자, 저당권이 넘어갈 때는 채권도 따라간다. 라고 써주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자, 등기부를 딱 보면, 저당권 해가지고, 자, 채무자 누구? A. 그죠? 자, 채권액가 얼마? 5. 자, 저당권에 꼭 쓴 거 두 가지. 채권액가 채무자. 꼭 써야 된다. 채권액가 채무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등기부를 딱 보면, 요게 딱 상황이 딱 파악되셔야 돼요. 됐죠? 요 상황 딱. 이 처음에는 힘들겠죠? 힘드는데 나중에 보다 보면 뻔해요. 집주인이고 채무자 같은 사람이네. 지금 돈 얼마 꺼졌구나. 저당 잡혔고 1순위구나. 이렇게 딱 바로 나와야 돼. 그죠? 이걸 보고 등기부를 딱 펼쳐놓고 아 역시 등기는 어려운데 아 역시 아 공부할 때 좀 등기법 좀 더 할 걸 그랬어. 뭐 이런 생각하면 진짜 슬픈 거 진짜. 예. 그럼 여러분을 믿고 그 계약서 쓴 손님은 뭐가 돼? 등기부 딱 펼쳐놓고 바로 딱 떠올라야 돼요. 예, 저당 잡혔구나. 그죠? 예, 채권액과 채무자 바로 생각나야 된단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요. 예, 저당권이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저당권을 팔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자, 저당권 이전 주등기 후기 등기. 저당권을 산다라고 하면 자, 1번 저당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2번 가면 안 되지. 저당권 이전은 후기 등기 1-로 가야 돼. 됐죠? 자, 전세권 이전은 지상권 이전, 임차권 이전, 가등기 이전, 잘 모르는 이전, 소유권 이전, 괜히 주등기 그랬지. 그죠? 잘 모르면 다 부기등기 이전일 때만 그래요. 그죠? 이전을 빼놓고 잘 모르면 부기등기. 이러면 난 뭐가 돼. 자, 잘 모르면 부기등기가 아니라 잘 모르는 권리의 이전. 자, 소유권 이전, 괜히 주등기. 자, 그래서 예, 저당권 이전 되면 부기등기로. 자, 1번 저당권 이전 된다. 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자 누가 됐어? 누가 됐죠? 그러면 지금 저당권자 B는 지워버려. 자, 그리고 새로운 저당권자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채무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채권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요. 얘네가 바뀌려면 변경등기. 자, 변경은 안 됐어요. 자, 뭐만 됐어요? 이전만 됐어. 됐죠? 자, 뭐든지 바뀔 수 있죠? 네, 저당권자가 바뀌었으면 이전. 자, 채권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면 변경. 채무자가 바뀌어도 변경. 자, 저당권 변경. 저당권 변경은 주등기, 부기등기. 예. 네. 저당권 변경은 자, 주등기, 부기등기. 예. 네.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제3자 있으면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라고 주 이게 뭐라고요? 권리 변경이라고. 그죠? 예, 언제 썼어? 아까는 무슨 아까워. 10분도 안 됐구만. 예. 자, 이게 권리 변경이에요. 저당권 변경. 자, 권리 변경은 부부주. 자,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 저당권 변경, 권리 변경은 부부주. 됐어요. 자, 저당권자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 나머지 내용이 바뀌면 저당권 변경. 됐어요? 채무자가 바뀌어도 저당권 변경. 그죠? 채무자가 바뀔 때는 아예 이해관계도 없다고 봐요. 이해관계 없으면 어떻게 해? 부기등기 가는 거야. 그죠? 자, 만약에 증액되면 이해관계 생기겠죠? 증액되면 후순위가 걸리잖아요. 그게 손해보겠지.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제3자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못 받으면 주등기. 감액될 때 5억에서 3억으로 바뀌어. 그럴 때는 이해관계 안 생겨요. 그죠? 그럴 때는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지. 그죠? 제3자가 없는 걸 보니까 부기등기. 그렇죠? 이건 이제 권리 변경이고 지금은 저당권 이전됐단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요. 얘가 또 집을 판대. 자, 누구한테 팔아요? 씨한테. 자,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자, 갑구 을구. 갑구 주등기 부기등기. 이건 주등기. 소유권 이전이잖아. 소유권 이전. 주등기.
그렇죠? 예, 몇 분 표정이래. 저걸 다 알아야 돼. 알아야지 그러면. 예, 중개사 할 건데. 그죠? 소유권이죠. 주등기. 저당권이죠. 부기등기. 이것도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예, 등기 펼쳐놓고 손님한테 원래 등기는 복잡해요. 뭐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것도 모르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갚고 울고도 모르고 막 순위번호도 모르고 주등기 부기등기 모르면 그 사람 중개사 하면 안 되지. 그죠? 저는 세법 잘해요. 그러면 안 돼. 등기 펼쳐놓고 순위는 잡아야지. 순위는. 그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이게. 그죠? 이 상태를 보는 순간 아, 소유권자 바뀌었고 저당권자 바뀌었구나. 자, 이거 읽어내야 돼요. 자, 이제 5억을 갚어. 자, 누가 누구한테 갚어? 5억을 누가 누구한테 갚아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갚겠지. 채무자가 누군데? 채무자 누구요? 채무자 누구요? 채무자 누구요? 뭘 또 C야? 에이구만. 만약에 C로 바뀌려면 뭘 했어야 돼? 변경을 했어야지, 변경. 변경이 했어야지. 안 했으면 아직도 얘가 채무자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소유권만 취득하고 채무는 얘한테 맡긴 거지, 뭐. 네가 갚아라. 자, 내 소유죠. 만약 안 갚으면 어떻게 돼? 경매로 넘어가겠지. 그러면 급해, 안 급해? 급해. 급하면 대신 갚을 수가 있지. 대신 갚고, 저 지우자 그럴 수 있죠. 그죠? 원래 누가 갚는 건데? 얘가 갚는 건데.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자, 채권자 바뀌었어요? 바뀌었지. 저당권이 넘어가면 같이 넘어간다니까. 그럼 이 사람은 빠져나갔으니까 등기부에 지원할다니까. 그럼 지금 채권자 누군데? 뒤. 자, 이 친구한테 돈 갚으면서 뭘 하래? 그 말소하자 그래야지. 그죠? 또 됐지 그러지 말고. 그죠? 말소하자. 그래서 말소 또는 말소. 자, 말소 등기 권리자가 누구요? 자,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이렇게 하셔야 돼. 저당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에이씨, 그러지 말고. 자,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자, 이 사람이 저당권 말소 등기 권리자. 그 말소 등기 의무자 누군데? D. 그러지 말고. 저당권의 양수인. 현재 저당권자. 자, 이 사람이 말소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나 C가 자, 이 친구를 상대로 지우자.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소 가서 자, 주등기 지우자 그래요? 부기등기 지우자 그래요? 주등기를 줘야 돼. 주등기를 지우면 이거는 직권 말소 돼. 아시겠죠? 자, 뭘 지워라? 주등기 말소. 그리고 신청서에 주등기 말소 해달라고 신청서 써내요. 그죠? 누구랑 가는 거예요? 현재 저당권자랑 가는 거야. 자, 이 사람은 상대방이 아닌 거예요. 저당 팔고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말소 또는 말소입니다. 됐죠? 자, 이거를 시험 문장에 낸단 말이에요. 자, 저당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경우. 됐어요? 자, 저당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경우. 그럼 이 사람 이름 뭐예요? 제3취득자. 이거 찾아내야 돼. 그 애인의 이름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 됐죠? 자,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현재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저당을 말소할 수가 있다. 자, 제3취득자는 설정자와 공동으로 저당을 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어떻게 저당을 말소해? 저당 말소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말소해야지. 자,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할 수가 있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저당 말소할 수 있다. 없다. 됐죠? 자,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누구랑 같이 할 건지 이거 가지고 장난쳐놓으면 역시 등기는 어려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당사자 이름을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소 냈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됐죠? 자, 결론만 간단히 이거. 그려놨어요? 자, A, B, C, D 해놓고 화살표 두 개 써놨죠? 예, 이거 해놓고 지문을 읽으면서 찾아내야 돼.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보면. 자, 이렇게 해서 131페이지 저당권 얘기 해봤고요. 자, 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할 건데. 아, 그건 이제 문제 보면서 얘기합시다. 문제 보면서. 자, 문제집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자, 쉬었다가요. 예.